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생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몸으로 뛰는 모든 전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전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영적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섬김의 생활, 즉 봉사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바로 하려면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뛰는 전 생활권이 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는 제단이요, 또 우리의 삶의 내용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좀더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읽은 3절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사,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3장 끝에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삶이 어떤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히 우선순위가 교회 쪽에 먼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못하는 봉사를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서상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이것이 왜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몸이요,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은 내 몸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요. 5절 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나요? 한 몸이 되고 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 보면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가 그의 몸에 소속된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우리 몸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원칙을 하나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다면 내 이웃은 내 몸은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은 내 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놓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훨씬 더 차원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다른 형제를 섬겨라 하면은 그것은 네 몸과 같이 섬기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농도가 짙단 말입니다. 무엇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네 몸을 섬기라, 네 몸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참 섬기는 것은, 위하는 것은 내 몸을 위하는 것이고 내 몸을 봉사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죠. 그러나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까? 내 몸 섬기는 것부터 먼저 앞세워야죠. 교회가 과연 내 몸이라고 한다면 내 몸부터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봉사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몸도 제 변변히 섬기지 못하는 주제에 뭐 남 섬긴다고 나가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형제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점이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는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좀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것은 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몸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다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왜 지체마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몸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은 많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좀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 같이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옥 목사가 받은 은사가 틀리고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똑같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돌아가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하고 다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람 따라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간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있어요.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지체된 우리에게 사람 따라 믿음 따라 이런저런 은사를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섯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 여섯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이것은 교역자들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역자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사니까 이것은 교역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지체라면 반드시 그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몸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을 통해서 굉장한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은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이고, 둘째는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권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여섯 가지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은사냐, 뭐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냐, 섬기는 일은 뭐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지난주간에 우리 집회를 인도했던 안희숙 사모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미국에 가서 40년 동안 산 생활을 조금씩 엿들어보면요. 완전히 섬기는 삶이에요. 목사 부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섬깁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 순장하면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연히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다 가르쳐도 그 중에서 별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 하면 사람이 획획 달라지는 거야. 생활이 바뀌어요. 놀라운 능력이 따라와요. 그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스린다고 뭐 교회 목사 장로 되면 다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리더십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사람들을 잘 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긍휼을 베푸는 자, 특별히 구제 사업에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돈 많다고 다 구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쓰기를 좋아하는지 그 받은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권위하는 은사가 있죠. 이 권위한다고 하는 말은 남을 특별히 격려하고 참 붙들어 세우고 위로하는 상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 사람이 가서 항상 건면을 하고 위로를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은 별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세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느냐?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있죠. 뭡니까? 다 아세요? 여섯 가지 은사 다 아시겠어요? 좀 알고 싶은 거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또 받고 싶었으면 하는 은사 있죠? 뭡니까? 이야, 예언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나이가 들어도 안 돌아가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탁 쳐다보고 예언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저 나를 항상 못 살게 다들 볶는 직장에 그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좀 환하게 내려다보고 좀 내다보고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예언이라는 말은 그런 흥미 있는 상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죠. 바울은 이 예언을 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서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언을 참 높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가지고는 방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은 왜 못 알아듣는 소리 자꾸 하니까 예언은 알아듣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권위하고 또 사람들을 안위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교회에 유익을 준다고까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언이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이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대립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입장을 가진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예언이라는 은사, 즉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오늘날에 예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깊이 깨닫고 신령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야기하는 자를 일컬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모든 성령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점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받은 우리는 모두 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예언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특별하게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예언을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각에서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글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의 신수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저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냐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말할 때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시시비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언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결과를 놓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진짜 예언한 대로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언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견해를 놓고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견해를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필요하면 이와 같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방이 되고 나서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점점 불리해지니까 자꾸 한국 교회를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강제로 일본 천황을 보고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하도록 하고 계속 목을 졸이고 쫄라매서요. 그러니까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희수 사모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비상식이란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박관준 장로님에게 주셨어요. 박관준 장로님은 의사였고 믿음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와 또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라고 했느냐 하면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일본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 일본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같이 쏟아내려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예언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따지고 보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박관준 장모님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예언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노인이 일본말도 못했어요. 그러니 한국말로 아무리 가서 외쳐대야 그거는 방언이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일본말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하나 붙여주십시오. 나하고 같이 가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본말 잘하는 사람 좀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관준 장로님을 인도해서 찾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희숙 사모였어요. 안희숙 사모를 데리고 같이 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너희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외치다가 둘 다 붙들려 들어가 버렸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됐지 않습니까? 6년 후에 여러분 원자탄이 터져서 일본이 그렇게 비참하게 유황불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까지 폭탄 몇 개 터지는 거 가지고 뭐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소리 못하죠. 뭔가 독특한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니까 그 예언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미리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너나 없이 다 예언한다네. 나 이 통에 죽어 사람. 아이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뭔가 뭐 지나가는 헛소리 좀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다 예언한다네. 세상에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점 칩니까 안 칩니까? 얼마나 잘 칩니까? 99.9999% 맞아 떨어집니다. 마귀가 점 치면.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이름과 점 쳤다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서 신령하고 아주 뭐 예언 잘한다고 해서 할까요 말까 하고 물었더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 대신 돈 벌면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잘리기는 뭐 잘래요. 혼란구도가 나서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가 재판 걸었어요. 재판. 그 점쟁이 재판 걸었단 말이에요. 그 점쟁이가 누구냐? 교회 건사라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 좀 깨달은 거 있으면 그거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나머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어도 안 됩니다. 귀를 막아버리세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누구 찾아가서 기도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랑의 교회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가면 날마다 물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묻고 저녁에 와서 묻고 물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나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체마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은사를 가지고 몸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으면 섬겨야 됩니다. 은사는 바로 소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바른 봉사의 태도를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전부가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덕을 끼치는 봉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게 하는 봉사인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먼저 봉사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봉사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인격을 내가 먼저 터득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려고 해야지,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나가서 함부로 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바로 봉사할 수 있는 훈련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무엇이 바르게 하는 봉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좀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수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 안에서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올바로 봉사하려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먼저 자기 분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옥 목사의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이 틀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나와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양이 틀려요. 그릇이 틀려요.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느냐? 성령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나친 거 주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면 옷이 커서 사람이 입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은사도 받은 것이 아니며 똑같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같은 양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곁에 있는 형제가 못할 수도 있고 곁에 있는 형제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못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에게 내게 없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일 저 형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형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작은 교회일수록 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압니까 여러분? 남보다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많으냐?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뛴다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참 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진짜 골칫덩어리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고 저런 사람 하나님이 빨리 좀 불러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골칫덩어리인지 몰라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남을 존경할 리가 없죠. 무엇이든지 제가 가야 자기가 가서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거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교회해 주시고 지체마다 특별한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셔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섬기라고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든 장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평가하는 눈이 없어졌어요. 비록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의 은사에 비해서 어떤 면에는 광이 안 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사람이 칭찬하지 아니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귀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말없이 빚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냐고 전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도 좀 좋지 못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행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정말로 문제거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정직성이 없는 것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봉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사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30번 이상 몸으로 비유되고 있는 특수 집단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특수 집단이에요. 우리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우리 몸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양하게 모여서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하게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몸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양한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의 교회 수천 명 되는 사람이 전부 옥목사만 같아가지고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큰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미국이 왜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군림할 수 있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중에서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두카키스에게 패배했던 잭슨 목사가 유명한 연설을 하나 그 당시에 했는데 아마 그것은 앞으로 길이 남는 명연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잭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카키스 당신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당신 부모는 의사였지만 우리 부모는 하인이었다. 당신은 미국에 올 때에 이민선을 타고 왔지만 난 노예선, 우리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왔다. 다 너무 다르다. 당신은 백인이지만 나는 흑인이다. 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미국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누비 이불, 누비 이불과 같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잭슨 목사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 엄마가 사방에 다니면서 털 헝겊이라든지 실크라든지 방수천이라든지 부대자루라든지 내버리는 모든 천 조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간신히 애들을 덮어줄 수 있는 누비 이불을 만들었어요. 누비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힘은 바로 이 누비 이불의 문화에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안에 여러분 보세요. 배경이 다르죠. 자라난 신분이 다르죠. 교육 수준 다르죠. 사는 생활 상태도 다르죠. 재능도 다르죠. 다양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왜 이렇게 모아놨느냐. 서로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여러분이 은사를 몇 가지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는 은사를 다 받았습니까? 몇 개만 받았습니까? 예? 목사는 다 받아야지. 예? 고마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목사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네 대까지 은사를 구비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대까지 은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주신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 주신 은사가 있고 세 번째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꼴찌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신통치를 않아. 분명히 있어요. 자, 미국에 지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이벨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목사인데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정직하게 한번 분석을 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일에 시달리다가 보면 목사도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쳐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일을 할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가를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 점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일 많이 준 은사가 뭐냐 하고 살펴보았더니 리더십.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지도자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람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은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뭐냐? 가르치는 은사인 것 같다. 네 번째 은사가 뭐냐? 행정하는 것이다. 조직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이 주신 은사는 리더십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소위 탈진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너무 내가 시간 많이 뺏겨가지고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겸손한 목사입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를 초빙해서 훈련시키고 교인들에게 성경 강의하는 것은 다 맡겨버렸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뭐나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 통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옥 목사는 어떤 은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저에게 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고 훈련하는 면의 은사는 하나님이 좀 주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래도 이만한 교회를 끌고 가는 거 보니까 리더십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은사는 어떻느냐? 아 이건 좀 있긴 있는데 그냥 형편없어요. 행편이 없어요. 또 제게 참 약하다고 생각하는 은사가 상담 은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와서 목사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 아 성경을 가지고 물론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은사 받은 사람은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해준 사람치고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걸 보면 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전도사역은 그 부분야에 특별히 은사받은 종을 모셔다가 맡겨야 되고 상담 분야 특별히 은사받은 목사 모셔서 그 분야 맡겨야 된다 그겁니다. 나 혼자 다 한다. 이거 정신없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기를 원하시면 또 하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떠하든 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겸손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교회 일에 열심을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00명은 받은 은사대로 그래도 열심히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으로서 봉사하고 또 차량 관리, 뭐 주방에서 일하는 거 루디야 마리아 또 그다음에 순장 또 봉사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는 분들 한 2,500명이 돼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리더를 하는 젊은이들 다 합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겁니다. 이 교회 안에 4분의 1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여기저기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머지 4분의 3은 뭐냐 그겁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쓸 생각을 안 하고 교회만 드나드니까 아깝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느 으습진 곳에서라도 조금만 봉사해주면 다른 형제들이 그만큼 활기차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너무 몸을 도사리고 봉사 안 하니까 손해는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느냐고 물을 때에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는 날마다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하고 살라고 교회에서 살라고 하는 모양이야 하고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겨우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은 한 5시간이고, 나머지 19시간은 교회만 와서 살아. 아, 그런 부인을 놓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일주일, 7일 중에서 겨우 집안일은 뭐 애들 돌보는 거는 뭐 하루 정도 해주고는, 나머지 6일은 교회 가서 살아. 어떻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놓고 가족들이 편안하겠어요? 어떻게 직장 동료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균형이 깨진 것이란 말이에요. 균형이 깨졌어. 균형이 깨졌어.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 키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인가 동시에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은, 균형하고 우선순위하고를 혼돈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서 교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회사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는 교회 봉사에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서 어떻게 봉사합니까? 교회 밖에서 자기가 지체요, 자기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회사 나가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앞세우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다음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부터는 좀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도 좀 봉사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봐요. 이건 뭐 은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 몇십 명의 교통 정리하시는 분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은사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차 한 대 대는데 손을 몇 번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주 말 잘 듣고 고분고분 잘 따라와서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한 네 대 번 이렇게 흔드니까 제자리에 딱 서요. 그러나 그 주차 안내하는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약간 반들반들거리면서 어디에 댈까, 어디에 대면 빨리 좀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두리번두리번 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리에 주차하는데 몇 번 흔드느냐 보았더니 15번 정도 흔들어요. 자,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5번 정도 손을 흔들어. 이 딱 뱉었어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지난 집회 때도 그렇게 봉사를 낮밤으로 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냐고 싱그시 웃으면서 잘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대학 뱉었을 때 일사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차량 정리 은사를 받았구나. 성경에 차량 정리 은사가 있나? 없어요. 없지만은 보니까 섬기는 은사야.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가 상급을 받는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봉사 잘하는 사람이 회사 가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잘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배웠으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리면서 어이, 이거 이 차를 좀 대놓고 와. 그리고 자기는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나옵니다. 아마 무슨 아프리카에서 끌고 노인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예 하고는 차 딱 대줍니다. 이런 훈련을 어디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하겠느냐. 교회에서 하지. 은사는 소명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사 받고 참으로 교회에서부터 바로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희숙 사모를 통해서 참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383장 우리 같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383장 같이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얼마나 참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